농사를 어디서 줘? 서울에서. 땅이 있으면서 뭐 농사 지으면 좋죠. 어, 근데 워낙 비싸니까 못 사서 문제 아닐까요? 아, 좋지. 좋은데 그게 야, 근데 도대체 농사 질 만한 그런 뭐 장소가 있나? 그게 중요하지. 고추, 뭐 토마토, 뭐 아무튼 없죠. 고구마도 있고 다 있어요. 봄 이제 가을 이제 배추 하려고 이제. 아.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좋고 농작물 작게 넣으면 정말 이쁘거든요. 나중에 무배추 이렇게 자랐을 때 한번 나봐요. 그때는 더 이뻐요 지금. 저희가 농사 지은 거 먹고 나서는 사서 뭐 못 먹겠더라고 맛이 없어서. 마포구에서 아주 참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좀 버려져 있는 땅을 개간을 해서 찾아서 이제 이웃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농사짓게 하고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들들이 뭐 해달라면 이제 해주는 거예요. 공고가 났길래 보고 시청했더니 마침 당첨이 됐더라고요. 아, 하기만 하면은 재밌고 일단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식단에 완전히 변하고 잘 심으면 남을 것 같아 먹고. 여기 지금 얼마나 우리 작물 많이 먹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 너무 좋고 공기 좋고 얘네는 사랑 주는 만큼 돌아오잖아요. 저는 우리 작은 애가 지금 발달장애거든요. 여기 지금 같이 하는 엄마들 중에 그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동아리처럼 같이 모여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저희 정서적으로 힐링이 많이 돼요. 예전에 이제 그 도시 텃밭이라는 것은 이제 서울 근교에 도심지에 있지가 않고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적이라든지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도심지에서 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시 텃밭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분양 계획을 이제 띄우고요. 그럼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그해 3월부터 11월까지 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 용수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렇게 이제 텃밭을 갈고 올 수 있는 농기구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텃밭 관리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